꿈과 끼, 열정과 재능 가득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이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한 제11회 꿈기 폭발 너의 꿈과 끼를 응원해 공연이 용산구 LGU플러스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공연은 차세대 명창 최애나 양의 심청가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장애가정 청소년의 꿈과 끼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공연은 KB스타 장학생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이채빈 양의 기획으로 완성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미정 씨는 가장 힘든 시기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응답했다라며 대한민국 모든 장애가정 청소년들이 장애 편견에 굴하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